오늘은 2026년 열리는 세종 정원도시 박람회와 안면도 원예치유 박람회가 정부의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 주최 형식으로 품격이 높아지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비슷한 성격의 두 행사가 따로따로 치러지는 만큼 전략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한국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세종 신도시 중앙공원 일대. 금강과 인공호수의 두 물줄기를 가운데 두고 중앙공원과 국립수목원, 주변 녹지에 수백 수천만 그루의 나무들이 어우러졌습니다. 세종시가 중앙공원에서 추진 중인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치러집니다. 정원 속의 도시란 슬로건 아래 180만 관람객을 목표로 4월과 5월 45일 동안 열리고 4개의 특화된 정원과 작가들의 정원, 기업과 시민 참여 정원 등이 70여 곳 조성됩니다. 큰 공원이고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고 뭐 우리 저 국토에서도 중심 아닙니까 세종이면 그래서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기재부가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행사의 품격이 높아졌고 국비도 최대 30%까지 지원받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 행정도시의 딱딱한 이미지에다 녹색 정원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할 수 있게 된 만큼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을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국제 박람회 개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가진 도시로서 세종시를 알리는 도시 브랜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2026년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가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4월과 5월 안면도 꽃지에서 열리는데 지난 2002년과 2009년 400만 관광객을 모으면서 속칭 대박을 터뜨린 꽃 박람회의 영광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두 행사가 충청권 두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면서 경제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재부도 이를 의식해 두 사업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한 상태로 윈윈 효과를 위한 전략적인 협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